제가 이거 하나 답답해서 만들어 왔습니다. 이게 경기도 지난번 업무 추진비 국정감사에 감사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했는데 무슨 암호 해독하는 거예요. 암호 해독. 위원님, 제가 분명히 자료 제출 요구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우리 아니 제출된 위원님들. 자료 부실산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원님들 보시고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 여기에 보시면 모두가 특수기호로만 만들어 와 있어요. 지사님,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그 감사원 감사 받잖아요. 경기도 감사가. 경기도 도정에 대해서 감사 받고 있고 또 이 수사기관에서나 요구할 수 있는 뭐 업무 추진비라든가 법인카드 이런 자료와 국정감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방정부 국정감사 무용론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정감사라고 한다면 정말 정책적으로 국비가 제대로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또 국고보조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국정감사에서 다뤄야 될 부분인데 무슨 수사기관에서 지금 수사하고 있는 상황까지 자료를 요구하는 게 과도한 거 아닌가요? 이래서 지방정부 국정감사 무용론이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보니까 이게 국가 위임사무나 국가보조금 사업이라든가 이런 정책적인 것보다는 지금 그 김동연 지사의 100일 동안의 그 부분보다는 전임 지사에 대해서 굉장히 정쟁적으로 이 접근을 하는 것을 제가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국정감사를 하면 결국 앞에서도 노조에서도 여러분들 다 만나셨을 텐데 정책적 국감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조금 특별한 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 제출 요구는 중요하지만 이거를 정쟁적으로 몰고 가는 그런 모습을 더 이상 안 보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도 좀 객관적으로 이 국정감사를 잘 운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 이 특별히 이제 경기도는 이 경찰에서 수사하는 것도 많고 한데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경기도청에서 자료 제출을 해야 할 의무는 없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올립니다.